야, 고수족 네가 1세대 아니냐, 부산? 맞아요. 1세대. 서울이랑. 서울이랑? 난 도대체 누가 파워가 더 센가 궁금했어요, 20년 전에. 뭐 파워가 똑같이 하는 거지? 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일부러 이렇게 부각시키잖아. 옆에서. 오, 그래? 야, 푸리가 더 파워 센 거야? 절친인데. 오, 야, 그래요? 오케이! 백수남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Yeah. 아, 오늘은 대한민국 부산 최고의 1등 밴드입니다. 20년 동안 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오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후배 육성까지 하고 있는 밴드 마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락앤롤! 부산의 1등 밴드입니다. 3개, 2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부산의 최고 밴드 마라 모셨습니다. 마라 멤버분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라에서 드럼 치고 있는 전혜원이고 그때 음악 쪽에서 알려진 닉네임으로는 프리입니다. 아, 프리? 네. 아, 그 프리가 그 프리?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프리가 그 프리! 네, 저는 마라에서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이영기라고 하고 보통 별명은 앵기라고 부릅니다. 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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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마라의 막내. 예. 한 번씩 개봉 보컬로 분위기를 띄워주는 서홍승이라고 합니다. 아, 서홍승이? 예. 아,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이 형이 소개 시킬 때 뭐 1등 밴드라고 했는데, 1등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밴드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가 부산에도 개성있고 뭐 좋은 팀들이 많으니까. 마라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경선 락앤롤! 야, 이렇게 락앤롤에 나가라! 아, 어쩜 이렇게 경선할 수가 있죠? 아, 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부산에서 이제 꾸준하게 20년 뒤에 이쪽 장르? 센 음악 하는 밴드가 마라, 오직 마라다. 아,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라 말고는 꾸준하게 지금 해온 밴드가 없거든요, 20년 넘게. 굉장히 부산의 진짜 최고 밴드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락앤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라 그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멤버 개개인이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또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의 삶은 어떤지 멤버 한 번 한 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다 평범하게 똑같은 살죠? 아, 평범하게.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아, 직장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운동하고, 밴드하고. 밴드. 4년 놀았다. 4년 놀면 이야기 와. 4년이나 놀았어, 4년. 4년? 그렇죠, 2년이지. 2년 놀고 취직 잘 해갖고, 잘 다니고 있고. 2년 노는 동안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니던 곳이 꼭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를 위해서 바꾸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 오랜만에 이제 우리 밴드 음악 바닥에서 전설의 트리를 탓할 수 있는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일 겁니다. 왜냐면은 뭐 아까도 개개인이 뭐 말씀했지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지만 고수족 1세대 이제 1세대이시고 대한민국 고수족 문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제 투리 닉네임 투리 그 당시에 그리고 전혜원 씨 거의 그 당시에 공연장에 저희도 서울에 있으면 마스크에서 공연하면 고수족분들이 여성분들이 한 10명씩 딱 와요. 어문도 딱 입고 구두 이만한 거 신고 딱 와. 그러면 우리가 왔구나 드디어. 그때가 좋았죠. 그러면 오면 어떡하냐. 그분들이 그냥 앉아있다 가지 않아. 무대 맨 앞에 다 와요. 맞아요. 와서 막 진짜 그 고수족 그 활기찬 모습 보여주시고 깔끔하게 뒤풀이 오시지도 않아. 그런 분들 그냥 깔끔하게 딱 가서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또 갖고 전설의 우리 대한민국 고수족 국내에서 고수족이 알려지기도 전에 고수족이란 단어가 없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스타일 하고 다녔었죠. 이야, 박수 한번 주시라. 야, 어쩌면 또 올라가 1세대니까 진짜 1세대. 네, 많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말도 제대로 했구나. 엄청 무서운 분인데. 무서웠습니까? 처음에 엄청 무서웠어요. 카리스마 막. 근데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 귀여우시죠. 아, 그래요? 깜찍하죠? 프리가 깜찍해요. 맛있어요, 그런 귀여운 맛이.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유들해졌어요. 아, 그럼. 네. 뭐, 살다 보면. 아, 우리 베이스 보컬 이영기 씨는 네.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예.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마라 하려고 부산 와가지고. 뭐, 똑같습니다. 예전에 3인조 마라 초창기보다 현재는 현석씨보다 보컬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 하시는 건가요? 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기운이 감감을 그냥 가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두 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럼 영희 씨한테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투보컬이었는데 형님 말대로 가사가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그나마 제가 좀 더 외울 수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러다가 가사가 또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우리 개봉 보컬. 이렇게 딱 주면 되죠. 이렇게 주면 제가 또 가사 한번 줘. 주로 어떤 곡을 말하는 거 그러면은 보컬은 어떤 걸 담당하지? 주로 DK가 많이 되나. 네. 빠르게 달린 신나는 곡들 위주로 제가 개봉 목표로 올라가서 사지 분위기 딱 띄울 때. 아, 분위기 띄울 때? 네, 그렇죠. 아, 이제 아무래도 왜 전구만이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스트레이트한 빡센 곡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가지고. 네. 사람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아, 제가 아직 근데 많이 부족해가지고 현상인가 연기 형님한테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 배움의 시간은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황이 어떠십니까? 요즘? 저도 뭐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집에서 뭐 음악 듣고 마라 연습도 하고 똑같죠 뭐. 술도 먹고. 술도 먹고. 아, 술도 그냥 먹고? 네. 소주 대선 먹고? 그래서 소주 대선 먹고 그냥 뭐 행디랑 놀고. 놀고? 여자친구로 사귀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근데 없습니다. 아, 여자친구 없고. 네, 맨날 행디랑 놀러 다닌다고. 아,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보다 많아? 예, 네, 그렇죠. 아, 좋아, 좋아. 뭐 연애가 중요합니까? 음악이 중요한 거지. 밴드의 마라의 리더이신 네. 정현석 씨는 또 어떻게 뭐 팬데믹 시기 뭐 리더이시다 보니까 팬데믹 시기도 또 어떻게 보내고 팬데믹 시기가 끝나고 또 현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밴드를 하면서 뭐 수익이 생기고 뭐 힘들 잘 나다시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뭐 현실상 뭐 메탈 음악 하는데 뭐 그게 생긴 그걸 끈덕지는 없으니까 물론 뭐 좀 더 발전하고 이런 뭐 건덕지가 뭐 생길 수 있죠. 건덕지는 부산 사투리. 건덕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들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 식으로 레슨도 하고 네, 애들 뭐 가르치기도 하고 방과후 수업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좀 하는 편이죠. 편도의 네. 시기도 그런 방과후 수업이나 레슨을 할 수 있었나요? 예. 그 전이나 후나 뭐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별 다를 거 없었겠네요. 예, 예. 꾸준하게 예. 이제 후배 양성하시고 예. 제가 공연을 봤는데 부산 이제 우리 마라가 기획한 공연을 봤는데 어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세네막 하는. 그래서 저 친구들이 누구지 이렇게 봤는데 모르는 맞죠. 밴드들이에요. 네. 얼굴도 처음 보고 맞아요. 제가 네. 그걸 보고 아 나도 이제 진짜 늙었구나. 이제 옛날에는 한번 내보면은 다 아는 밴드들이 다 아는 친구들이고 공연 같이 하고 끝나면 숫자도 맞아요. 편하게 하고 그치. 그랬는데 어제는 보니까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제 이 바닥도 변했다 하지만 우리 현석 씨가 많이 노력해서 후배 양성해서 또 좋은 밴드들 많이 나오고 있구나. 아 그런 모습 봐서 아 보기 좋아졌습니다. 아 락앤롤 락앤롤 그녀님 한마디 좀 붙이자면 너무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데 양성이 아니고요. 원래 열심히 하고 있던 친구 친구들을 같이 해보자 꼬신 거죠. 인재 발굴이죠. 인재 발굴. 꼬신 거죠. 뭐 내가 뭐 실력도 모자라는데 뭐 양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여기서도 한번 해볼래? 여기서도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그럴 때는 뭐 학생들을 가르쳐도 밴드를 가르친다는 거는 제가 어찌 감히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우리 서홍승 씨는 네. 뭐 배움이 없었습니까 형들한테? 배움이 거의 없었죠. 이제 제가 그냥 저는 맨날 관계 입장에서만 봤으니까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하는 건 완전 처음이죠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배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 그럼 관객 입장에서 네.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네,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 형님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저는 진짜 너무 지금 행복해요 솔직히. 우리 홍승 씨를 보니까 옛날에 마태
아, 맞아. 예전에 네. 서울에서 그랬습니다. 서울에는 다주결화가 있었고 부산에는 마태가 있었어요. 맞아요. 공연을 네, 맞아. 기획하고 또 공연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막 10명씩, 15명씩, 막 20명씩 몰고 오거든요. 아, 맞아. 맞아. 서울에 한 명,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이제 마태. 마태도 뭐 그렇게 이 어린 친구 이때처럼 막 노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또 큰 밴드를 하고 있고, 오한마라는 네. 밴드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대성한 친구네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 우리 프리씨,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맞아요. 아. 왜냐면 오픈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저도 안 지 뭐 거의 18년 뭐 됐지만, 18년, 20년 됐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리라고 그 전부터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알지. 궁금해도 하고. 맞죠. 이제 언젠가부터 한 10년 전부터, 10년, 15년 전부터, 마라에서 드럼을 준비 중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들어가는, 그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맞아요. 제가 2009년도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뭐, 고이 대신 뭐, 또, 락음악계의 정식적인 지주이신 이란이 씨가, 이란이 누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현석이가 준비 중이다. 프리랑 지금.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픈 안 하시는 분이거든. 사람 만나고 교류도 하는 분이 아니래서. 그래서 궁금해하는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정말. 뭘 오픈할까요? 아, 오픈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신규주의로 남는. 그래도 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한 말씀 좀 그 옛날 친구들 또 이 바닥에 또 프리를 그리워한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궁금하시면 그냥 얼굴 보러 공연포가 한번 오세요. 공연하고 공연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같이 디프리하면서 한잔 하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프리 씨가 이제 영업담당이 되셨네요. 오면 만날 수 있으니까. 오면. 그 우리가 서울 뭐 이번에 9월달에도 대전도 잡혀있고 뭐 대구도 공연하면 되고. 애초별로 다닐 때 언제든지 오시면 같이 소통하고 대화도 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사진도 하나 찍고 SNS 딱 올리고 우리 살아있어 인증샷도 올리고 우리 만났어 우리 있어야 돼? 예. 아니 어제 제가 또 공연을 봤습니다. 서울보다도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제 사진도 찍은 게 좀 사람 딱 찍었더니 되게 많게 느껴지는 사진이 있었어요. 네, 많이 보고. 네. 아, 정현석 씨는 또 공연을 기획하셨잖아요, 직접. 예, 예. 그러면서 과정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공연하기 전까지, 그리고 공연 시작하고 공연 끝나고. 그런 과정과 결과물이 네. 어땠어요? 기획자로서 힘들잖아요, 기획하는 게. 예전에 기획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예전부터 나와서 해오동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셨던 그런 책임의 무게를 지려고 많이 하셔가지고, 그 공연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탈 해적이라는 건 한, 뭐, 초창기 1회부터 시작하면서 밴드들에게 조금의 부담감, 그러니까 뭐, 관객을 끌어세우고 이런 부담감이 아닌, 공연에 대한 참여의 부담. 홍보 쪽은 이쪽에 아니면 포스터는 누가 붙여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레드크라인의 우석 씨가 그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좀 더 이게 폭넓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신문사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저희를 거론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주니까 뭐 그렇다고 짜다시리 뭐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잖아요. 왠지 모르게 신문에 내 얼굴이 나오면 부차려야지.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제 공연에 한번 있었어도 형님도 보셨겠지만은 뭐 분위기는 뭐 더나가서 좋았고 뭐 끝나고 나서도 다들 오버하듯이 업돼가지고 그게 문제이지 너무 뭐 덜떼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 또 있는데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아이고 네. 그리고 또 형님한테 또 이게 뭐 말 어제 공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형님에게 감사한 게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팀을 처음 보는 팀들이에요. 예, 예. 근데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기아신 몸이 세트 심벌 알아주시고 해주시고 너무 고마웠어요. 아, 기아신 몸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동생들 또 우리 또 현덕 씨와 저와는 또 20년 직이고 그런 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카메라 세팅을 하면서
좀 애들이 손발이 좀 딸리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답답해서 그냥 빨리빨리 한 거라고. 내가 하면 좀 더 빠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형으로서. 아, 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아유, 아닙니다. 뭐. 나이 먹고 동생들한테 이제 인정받으려면 또 더 잘해야지. 이제는 어려서는 좀 아무것도 모르고 올 때 막 괴팍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 옛날에 아, 미안했다 내가. 형이 잘했고. 아, 어제 아, 공연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공연한 나라의 곡 한 곡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 올해 나왔나? 신곡이 보이스 작년에 나왔나? 보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보이스. 네. 네, 그러면 나라의 라이브 보이스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자!
잘했어.